그 형식을 어떻게 좀 띄워봐라 이러는데 막상 이제 형식이와의 추억이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식이와의 에피소드도 없었고 데뷔하기 전에 몇 달 전에 들어왔어요 회사에. 그치? 성격이 어떠냐면요, 뭐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아홉 명 있으면 먹기 싫어도 그냥 먹는 스타일이에요. 단 한 번도 멤버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 애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히 시비 걸기도 또 애매했고 또 막 장난치기도 아니 여봐요, 그럼 방송 나서 그런 좋은 거는 얘기해주면 되잖아.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주 스킬이네 얘기. 봐봐요 선배님. 뭘 봐봐요. 제가 솔직히 말해볼까요? 네. 밖에 나서 얼굴도 모르네. 착하다 그러면 누가 들어요? 다 선배님이 편집해요. 거기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식이니까. 나 잘하네. 김구라보다 삿개질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처음 봤어. 옛날에 우리 애들 얼굴 안 알려진 애들 말 끊기로 유명했어요. 선배님이 안 받아주고. 네. 그죠? 안 받아주고. 정말 이대사야 형식이 해주시지.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알았어. 아, 공여지 책이었다 이거지? 네, 약간. 오, 그래가지고 나 근데 막상 형식이 띄우 방법은 그냥 내질러 버렸죠. 나도 갔다 와가지고 형식아 너 아빠 비밀도 그 맞지? 이래가지고 저도 물어봤어요. 네.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빠 어느 정도 뭐냐? 직책이신지. 아, 그러니까 네.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라오면서 그냥 아버지가 아, 그러니까 차 회사에 다니시는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아빠가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자세하게. 이게 너무 이슈가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아빠 이 사람 맞으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명함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직접. 네,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아버님이 방송 나가고 언급되고 난 다음에 좋아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좀 이제 당황스러워. 네, 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아니 회사에서 네. 예를 들면은 안 그러겠어요? 그냥 이사님인데 이제 그 더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사장님 오셨네. 아, 이거 얼마나.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내가 저희 매형을 제가 여기서 언급했잖아요. 예. 저희 매형 증권가에서 고위직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매형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고위직이라고 예. 얘기했으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사장님이라고 자꾸만. 아, 그렇지, 딱 집어서 사장이라고. 얘기해봐. 그래서 아버지랑. 아, 너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되도록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한테 시집 간 애는 진짜 논한 거예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우리 여동생 시집 보냈어요. 찌면 안 떠. 형식 씨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경기도 대회에서 1등 했었대요. 밴드부? 나왔어. 예. 뭐? 밴드. 악기 뭐예요? 아니, 보컬로. 아, 보컬로? 1등도 했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SM, 그 다음에 뭐 YG 이런데 그래서 캐스팅 제의가 엄청 많이 받았었대요. 아, 네. 명함. 네. 네. 실제로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왜 글로 안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예 가수가 꿈이어서 그런 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음악하고 막 이런 게 좋아서 그냥 정말 기획사 자체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저 야, 너 같은 애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획사에 아, 알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간 거였어요. 네. 아니 개인적으로 뭐 아이유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나인에서 이제 슬퍼서 울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감정을 잡으려고 차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막 발라드를 이렇게 듣는데 그 아이유 씨 그 나만 몰랐던 이야기라는 곡이 있어요. 그 노래를 딱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근데 굉장히 되게 슬프게 들리고. 네. 아이유 보면 슬퍼요? 아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아 그게 아니라 그 노래 자체가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럼 네. 여기서 여기서 울면 시청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왜? 아, 왜 아, 형식은 아이유를 보면서 예고편 했으면 진짜 와. 그러니까. 아니 왜 울까? 와. 와. 아니 한번 해봐요. 아이유 같이 그래. 불러줄 수 있어요? 뭐 같이? 네네. 아유 제가 이제 제가 어떻게 어느 기분이. 좋은 이별이란 거 결국 세상에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다 울어둘 걸 그때 이미 나라는 건 내겐 끝이었다는 건 나만 몰랐었던 이야 네. 아, 근데 제가 사실 형식한테 얘기 안 했지만 아이유 씨 사실 우리 제국 애들 누가 제일 멋있다 그랬죠? 저 예, 네, 형식 씨가 제일 멋있다 그랬어요. 그래? 형이 제일 멋있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또 왜 안 해줬어요? 야 진짜 그런 얘기를 하나 못했다. 진짜 쌤 나가지고 아이유가 형식 제일 멋있다 그래. 쟤 맞는데매 형식한테. 아니 얼굴 이런 거에서 쌤 나가지고.
이게 근데 자칫 잘못하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통문이에요. 영화 은밀하게 위대